2022년도에 지금까지 또 돌아보니 불안인데 그네이였습니다. 올 한해 다른 클럽과 같이 CFC 크리스천 파더스 클럽도 역정적인 모습을 많이 우습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또 4대 CFC 크리스천 클럽 회장을 다시 재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년간 대전 YMCA 선교사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명을 감당해 오신 존경하는 오문경대교회 주님 대목사님을 새로운 지도 목사님으로 모시고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CF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CFC 크리스천 파더스의 클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전 CFC 크리스천 파더스 클럽 형제입니다. 2024년 대면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19로 3년 동안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CFC 크리스천 파더스 클럽을 따뜻한 동행을 해주시며 바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22년 수고하신 존경하는 신청 기도 목사님과 대장단 임원진 여러분과 코로나 와중에서도 특히 교회를 CFC 교천기도회로 내어주신 학사감리교회 김요한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고번남기교회 김유태 목사님을 지도 목사님으로 모시고 새로운 집행부로 조직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랑, 나눔, 섬김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2023년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는 모든 소망과 개혁하는 모든 일들이 더 잘 풀리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CFC 회장 전정구 형제 올립니다. CFC의 새로운 지도 목사님으로 선정되신 우리 김준대 목사님과 함께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김준대 우리 지도 목사님께서 우리 CFC 크리스천 파더스 클럽 우리 형제님들에게 신년에 대한 메시지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목회를 해오면서 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연합활동 또 여러가지 기관활동하는 분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목회를 해오는 중에 이번에 이 아버지 학교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저에게도 기쁨이고 또 아버지 학교와 좋은 만남의 기회가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회장님이신 전장모님하고 YMCA에서 오랜 인연이 있었는데 그 인연이 또 이렇게 함께 연결된 것도 감사하고요. 올해부터 이제 매년 2023년이죠. 2023년부터 아버지 학교와 더불어서 대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코로나 또는 여러 가지 시대 상황으로 많이 좀 작아져가고 있는 아버지들의 가슴 속에 영성을 좀 불어넣어서 새로워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